예고 없이 터지는 사건 사고들. 대한민국 곳곳에 숨은 안전 문제를 찾아 나섭니다. 올라가서 죽거나 이러면은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낚싯대 밀물대에도 대피하지 않고 연안 낚시를 하던 남성 두 명이 해경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위험한 걸 경고하는 경고판이랑 안내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도 그쪽까지 넘어서 저희 구조정이 접근하지 못해서 제가 직접 입수를 해서 구조했습니다. 아.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연안에서 낚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가을 낚시철을 맞아 수도권 인근 연안에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안전의 적신호가 켜진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바다 쉼터에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야, 진짜 사람 많아요. 다 낚시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주말이면 셀 수 없이 많은 낚시꾼이 찾는다는 수도권 인근의 한 바다 쉼터. 벌써 난간밭 방파제에요. 많은 낚시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많네요. 여기 그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요?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 지금 여기를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네, 여기 원래는 내려오면 안 돼요. 난간을 넘어가서 낚시를 하면 안 된다. 바다 쉼터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난간 넘어 낚시는 물론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 중에 안내를 따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가슴 높이의 난간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어가는 낚시꾼들. 거기부터 위험하네요. 근데 왜 난간 밖에서 낚시를 하는 걸까요? 위험한 그런 건 없을까요? 위험한 소리야. 물 빠지면 또 다 사람들 빠지잖아요. 아. 물 빠질 때. 네. 네. 여기는 물이 물 빠져도 상관없고, 네. 들어와도 상관없고, 하기가 편하고, 덜 안전하고. 주변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서인지 유독 안전장비 없이 위험하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난간 밖 방파제에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소방 구급대원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에 항상 잠겨있는 곳이라서 미끄러운 이끼가 잔뜩 껴있더라고요. 네. 물대를 잘못 맞춰서 고립되시거나 아니면 익수사고 아니면 저런 이끼 부분에 미끄럽기 때문에 낙상사고가 우려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함을 알면서도 낚시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간을 넘나들었는데요. 게다가 아 저기는 바닷물 바로 옆인데 애기가 위험하게 앉아 있어요. 지금 물 들어올 때라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아 아기는 좀 예. 낚시를 하러 온 어른들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도 난간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 좀 위험하네요. 어른들을 따라하듯이 난간을 거침없이 그냥 넘나듭니다. 여기보다 더 가까이 구경했었어요. 근데 여기 막 미끄럽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미끄럽긴 한데 그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아, 그래 왜? 스릴 있어. 아, 아이고. 그저 고기 낚는 재미에 빠져서 목숨을 내놓고 위험천만한 낚시라는 사람들 안전 불감증은 끝을 모르고 퍼져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불법 낚시 관리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 KBS 아침 조태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제 안전 난간에서 이제 안쪽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물이 저 밑에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뭐 하고 해서 워낙에 방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점검을 하는 동안 몇 번의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낚시에 빠져서 낚시꾼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은데. 예. 여기는 취사 및 야영 행위가 금지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금지 사항. 공공장소인 바다 쉼터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 곳곳에서는 텐트를 펼치고 휴대용 가스로 음식을 해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술까지 마시는 사람들, 난간에 이제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서 음주 낚시를 즐기고 있는 거지요. 불법 낚시 없앨 수는 없을까요? 불법 낚시 행위 방지 대책 회의를 이제 유관기관하고 모여서 했습니다. 불법 낚시 행위 그 단속 근거 마련을 하고 CCTV 설치와 실행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수도권 인근 연안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다리인데요. 이곳에서도 위험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기가 많다고 소문이 나면서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는 다리인데요.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든 만큼 다리 곳곳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게다가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왕복 6차선 다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무단 횡단하고요. 다리 양옆 갓길도 모자라서 중앙 분리대에 작은 틈새에도 자리를 잡은 채 낚시를 하는 사람들. 다리 위 낚시 무섭지는 않을까요? 넘어갈 때 그쵸 위험은 하죠. 근데 차가 안 올 때 될 수 있으면 넘어오는데 위험은 하죠 솔직히. 근데 다리 보면 다 이렇게 주차해놓고 하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차 대놓고 어디로 건너오셨어요? 예, 이 길이요. 이 길로? 그럼 이거 무단횡단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무단횡단. 그 무단횡단인데 이렇게 건너오시다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않죠. 차가 없을 때 건너오는 거니까 무조건. 다리 중앙 분리대 옆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다리 위 불법 주정 차량은 얼마나 될까요? 주중에도 평일에도 한 20대 내지 30대 정도가 있고 주말에는 또 2배 이상 있어요. 단속반을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동행을 해봤습니다. 벌써부터 차가 주차돼 있네요. 쫙. 다리 초입부터 이어지는 불법 주차 차량 총 몇 대가 있었을까요? 지금 그 1차 차량된 것이 지금 40건 지금 차량이 됐고요. 많지요? 한 대가 아니야. 쌩쌩 달리는 차가 바로 옆을 지나는 위험한 다리 위입니다. 이 길이 더 위험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안쪽에 있는 회사들이 트레일러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가 많아요. 그런 LPG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대형 화물 트럭과 보이시죠? 유조차의 동행이 이 통행이 특히 잦은 이곳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는 낚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속. 하지만 불법 낚시꾼들은 단속이 없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 10kg 나왔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머리를 어디서 10kg 나왔습니까? 안전한 데서 시키셔야죠. 선생님 이거 봐요. 큰 차. 그래, 큰 차, 한 차 다니는데 선생님 여기서 만약 나오다가 이거랑 부딪히면 엄청 크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 이제 칠수지. 이거 봐. 이거 얼마? 저 넘어갔네 또. 게다가 다리 위 불법 낚시꾼은 자리를 펴고서 식사도 하는데요. 역시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고 그러네요. 그저 보기만 해놓은 거. 바라보기만. 선생님 웃을 일이 그쵸? 아닙니다, 선생님. 취사를 했었나 봐요. 위험천만한 다리 위에서 아무 죄책감 없이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 야, 여기서 라면을 끓여 드셨네. 그렇죠?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중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속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팀의 안내 방송을 듣고 나서야 자리를 옮기는 낚시꾼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까지 느껴지는 불법 낚시 현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낚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 수많은 사용자들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정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주 큰 부분은 정말 거기서 낚시하고 사용하시는 이런 시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안전 때문입니다.